녹두랑 찹쌀이랑 거의 1대1로 섞었어요. 1대1로? 요즘 깐녹두가 국산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불리기만 하면 돼요. 어, 녹두 너무 좋아. 드시고 대추나 밤이 있으면 드세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보물찾기처럼 기분이 좋아져. 맛있어, 밥 넣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힘줄이 있거든요, 여기. 빈대가 있어요, 여기를. 힘줄 안쪽으로. 칼집을 조금 내면 돼요. 힘줄 끊어지지 않게. 아~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넣어야죠. 한 줌? 머리를 다 자를게요. 저 안에다 물론 마늘을 넣는 게 어른들은 좋은데 아이들은 밥 먹다가 마늘이 갑자기 섞여 나오면 의도치 않으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죠. 애 있는 집 밖에다 드세요. 아, 안에 안 넣고. 바깥에. 불을 켜고 물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2리터 정도? 네, 2리터는 넘지 마세요. 2리터만 부을게요. 그리고 국물이 진해져. 닭발을 넣지 않아도 진해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뚜껑 열고 하면 반은 날아갈 거라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겠어요? 파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반드시라고 해도 당연할 만큼 넣는 건 양파를 넣어요. 한 반 개만 넣으면 돼요. 조금만 넣으세요. 이건 맛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잡내를 빨리 증발시키니까. 지금 한 10분쯤 끓였죠? 뚜껑을 좀 닫을게요, 이제. 그리고 그래, 겉절이 하나 하자. 겉절이를 만든다? 한 입에 들어가게 좀 잘게 썰자. 겉절이 할 때는 까나리 좋아요. 설탕, 식초. 자, 고춧가루. 그냥 1대1대1. 오! 쉽다. 진짜 쉽다. 1111. 하나. 넣고 잘 묻혀요. 아니, 근데 셰프도 아니신데 어떻게 다 외워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되게 반성하게 된다. 깨하고 참기름을 좀 넣어야겠죠? 넣어야죠. 꼭 넣어야죠. 와. 한 반 숟갈 들어갔겠다. 와.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이 양념이면은 미나리 아니더라도 좀 맛있겠네. 미나리도 맛있고 부추도 괜찮고요. 취나물도 괜찮고. 이번엔 백숙에 되게 어울리는 게 아삭고추. 아삭이고추. 아삭이고추를 해야 돼요. 된장을 조금 넣으세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식당 가면은 인기 좋아요, 그죠? 맞아요. 네. 와, 이거 진짜 밥도둑이야. 쉬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퍼백에 넣읍시다. 볼에다 넣고 묻히는데 손 들어오지기 귀찮으니까 장갑 끼고. 저거 꿀팁이다. 그냥 4개 정도. 아~ 통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된장을 조금 넣으세요. 이렇게 한 숟갈 넣고 고춧가루만 좀 넣으면 돼요. 아~ 이렇게 주물러요. 약간 불어져도 괜찮아. 저렇게 맛보게. 아, 너무 쉽게 알려줘서 너무 좋다. 오히려 막 기교 부린 거보다. 맞아, 맞아. 공기 쫙 빼서 눌러요. 와~ 이렇게 하고. 아, 좋다. 이렇게 넣으면. 다음날 먹는 아삭하니 제일 맛있어. 지금 먹을 거면 어떡해. 이거 잘라야지. 꼬리 떼내고. 자, 고춧가루. 된장 이만큼 넣고. 된장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되게 짜요. 되게 짜요. 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마카로니처럼. 마늘 한 개. 들기름.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네. 와. 바닥바닥. 좀 뿌개져도 괜찮아. 바닥바닥. 무조건 맛있어요. 완성! 야, 간단하구나, 이게. 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 먹으면 돼요. 와, 이거 맛있겠다. 좋아요. 밥도둑이다. 진짜. 밥을 엄청 먹을 것 같아.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끓이신 거예요, 저는? 40분쯤 끓였을 거예요, 저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그럼 국물이 자작해지거든요. 야, 이거 뭐. 밥만 익으면 익은 거예요. 됐어. 그럼 이렇게 됐으면 소금 한 티스푼 넣을게요. 맛있는 냄새 나죠, 벌써? 옮겨 담을게요. 국자로 등을 잡고 얘로 계속 옮기면 돼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으면 안 돼요. 그대로 집어서. 와. 아우, 아, 초복이 저렇게 먹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리고 후추가 꼭 있어야 돼요. 후추가 좋아요, 몸에 굉장히 좋아요. 10만 원짜리 백숙 다 이렇게 해주잖아. 국물 봐. 국물이 네, 맑아요. 기름 안 떠는데 깨끗하죠. 진짜 기름 적다. 기름이 적다. 맑은 국물. 너무 삶아져서 녹진한 것보다는 맑은 닭국물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늘 하던 거 있죠? 아, 오랜만에 보죠. 뭐야? 이렇게만 해도. 아, 부치 익으라고. 감자탕이 떠오르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야우! 야우! 와! 아~ 소리 봐봐, 소리. 와~ 맛있겠다. 복날에 잘 먹으면 여름을 잘 나더라고요. 야, 집에서 이런 백숙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요거를 미나리 겉절이에 얹어 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야, 미나리 겉절이에다 이렇게 딱. 야. 잘 어울린다, 그쵸? 아우, 맛있겠다. 저는 미나리보다 고추가 더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그쵸? 아, 진짜 맛있겠다. 오. 아. 아. 야, 속자 풀려. 야. 오. 닭은 10호다. 백숙용. 10호면 크다. 하시면 되고요. 무가 있죠? 아, 저걸 넣어요? 저걸로 뭘 만들려고 하지? 두껍게 할게요. 40분 삶은 거기 때문에 무는 아무리 두꺼워도 어지간히 두꺼워도 안 될 거예요. 무로 바닥을 다 채우세요. 어머머머. 아, 저거 되게 아이디어다. 닭을 통째로 깔아도 좋은데요. 익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물을 깔고요. 닭을 넣고. 자, 물은 1리터 정도 부을 거예요. 생강은 육향을 좀 진하게 해주거든요. 하나만 넣었어요. 마늘을 좀 넣어야죠. 저게 뭐예요? 적 양대파인데. 와, 양대파. 예쁘다. 재훈 씨가 마당에서 키우는 거. 맞아, 맞아. 어. 그 파와 양파 그 중간 정도였다. 얘도 너무 대놓고 달지 않아서 먹었을 때 삶아서 먹었는데도 꽤 식감이 괜찮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맛이 괜찮게 나와서. 없으면 그냥 파랑 양파 쓰시면 돼요. 없으면 파로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와. 한 조각밖에 안 돼요, 나중에. 진짜 살짝. 있어 보인다. 국물을 막 떠먹는 그런 당뇨는 아니에요. 닭에다가 그 생선조림하는 스타일로 좀 국물이 넉넉하게 조림을 하면 저는 갈치조림과 고등어조림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하면 아내도 맛있게 먹고 부모님도 맛있게 드세요. 아, 생선조림 스타일로. 어머. 그 생선조림을 쓸 때 쓰는 그런 소스죠. 그 생선조림에 들어가는 양념을 그대로 닭고기에 넣어도 맛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조림을 해봤어요. 간장을 일단 다섯 개 넣을게요. 다섯 개면 60g이죠. 맛술 두 개 넣을게요. 이건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갈치조림 같은 거 할 때 저는 반드시 액젓을 넣거든요. 면책스 시대가 넣어보니까 훨씬 맛이 깊어져요. 그 다음에 사과잼. 어? 그냥 사과잼을 넣으면 사과를 넣은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과잼을 넣었죠. 아, 진짜. 너무 괜찮다. 그냥 양념장 이런 거 주부들이 요즘 많더라거든요. 저부터 따라하게 되니까. 자, 완성했습니다. 이제 양념을 부을 거예요. 양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가 고추니까 고추를 한 가지 더 쓸어놓자. 이제 드디어 고추가 등판했습니다. 마른 고추. 마른 고추. 고추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 맛이 좋아요. 씨까지 포함한 마른 고추는 단맛도 있고 산미도 약간 살아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건 잘라내면 또 여기 가끔 씹힐 때 맛이 괜찮아요. 이렇게 고춧가루와 다르게 이게 좀 얼큰함이 있어요. 그리고 고추씨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아, 매운 약간 삼계탕 백숙 같은 거구나. 그리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배추예요. 와, 생배추를 써도 양념이랑 만나면 꽤 괜찮아요. 배추를 덮을 거예요. 아, 배추를. 어머, 우와. 뚜껑처럼. 오, 괜찮다. 진짜 뚜껑 역할이네. 배추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있을 때 굉장히 근사한 느낌을 주거든요. 충분히 40분 동안 졸아들 것 같고요. 40분. 찌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근데. 희한한 요리다. 40분을 삶았어요. 40분을 삶았고. 자, 열어볼게요. 와. 돼 있어. 그리고 저렇게 해서 주면 식구들이 와 해요. 와. 닭만 모았을 때 그 푸석푸석한 거를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 아, 괜찮겠다. 밥 한 잔. 배추 저렇게 푹 익히면 다 달아지거든. 아우, 장난 아니야. 완성. 우와. 아우, 맛있겠다. 거기다가 설탕 3개. 어,
닭 염지에 설탕도 넣어요. 원래 소금만 넣는 거 아니에요? 소금 반 스푼. 그리고 우유에 재워도 충분히 잡내가 잘 빠지고 고소해져요. 이게 이제 우유랑 설탕이랑 소금으로 염지한 거거든요. 한 2시간 넘게 절였죠, 우리? 쪼쪼쪼쪼쪼. 이대로 구울 거예요. 물에 닦지 않고. 닭을 구워봅시다. 닭에선 기름이 많이 나와서 껍질부터 당연히 구워야겠죠? 아, 이 소리부터 맛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눌어붙으면서 생기는 맛있는 캐러멜라이징이 잘 안 돼요. 사실 당에 절이면 구울 때 캐러멜라이징이 빨리 돼가지고 더 맛있어요. 지금부터는 금방이에요. 버터를 넣고 버터 들어갔어요. 버터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개거품이 나오면 적당해요. 개피향도 은은하고. 3스푼 넣었어요, 3스푼.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버터 기름에다가 가람마살라의 향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치킨 파우더 한 숟가락. 치킨 파우더. 그리고 또 뭘 넣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하나. 매운 고춧가루 하나. 그래서 버터에다가 볶아주는 거예요. 재료 참 알차게 잘 쓴다. 이것저것 섞어서. 외국 가정엔 다 있어요. 우리나라 고춧가루처럼. 근데 좀 생소하긴 하죠. 매운 거 같은데 단맛이 나요. 파프리카가 되게 맛있어요. 그치? 감칠맛 나게 하죠. 이건 훈제 파프리카.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가루들 넣고 불 끄세요. 불 꺼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한 컵 반. 300ml를 한꺼번에 부으면 안 돼요. 조금씩 넣어서 개야 돼요. 조금씩. 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넣어요? 한꺼번에 넣으면 되게 들뜰 수 있거든요. 우유가 섞였을 때 기름과 분리가 안 되게 해주는 작업을 하려면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제 섞어줘야죠. 우유는 잘 눌어붙어요. 너무 센 불에서 끓이지 말고 약불로. 이게 타면 큰일 나요. 타면 맛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을 갈아야죠. 국물을 좀 더 묵직하게 해주는 거고. 타면 안 돼요. 타면 맛 없어.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야 돼요. 좋아, 좋아. 우와! 난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10분 지났어요, 닭. 닭은 거의. 우와! 잘 익었어요. 오, 맛있겠다. 닭이 너무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불을 다시 살짝 켜고, 자, 여기다 닭을 넣을 거예요. 일로 와야 돼요, 소스통으로. 아. 소스를 닭에 안 붓고 닭을 소스로 이사시키네요. 이걸 일로 부으면 안 돼요. 닭에서 나온 기름이 좀 되게 느끼해질 수 있어요. 기름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쪽으로. 와. 닭이 들어간다.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게? 아 그러니까 이건 궁금하다. 이게 탄도리 이런 향하고 다르죠? 냄새 미쳤다. 냄새 대박. 프로의 냄새. 좀 기대감 충만한 비주얼이잖아. 어우 좋아 좋아. 자,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놓고 쉬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재료 많이 안 들어가요. 요거트 하나에 제일 작은 거.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원암 선생도 이렇게 합니다. 중동이나 이런 지중해 지방에서는 뭐지 저건 또? 요거트에다가 마요네즈. 요거트에 마요네즈? 요 크기대로 한 세 바퀴 돌리면 되겠네. 세 바퀴요. 하나, 둘, 셋. 자, 여기다가 설탕을 넣을 거예요. 설탕을 한 티스푼 넣으면 돼요. 그냥 비정제 설탕이에요. 비정제 갈색 설탕. 백설탕도 상관없어요. 설탕이 녹았을 때랑 안 녹았을 때랑 맛이 완전 달라요. 자, 마늘을 넣어줄게요. 마늘 세 개. 이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이걸 진짜 만들고 싶으신 분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다 고수가 있어야 돼요. 고수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해요, 저기다 넣으면. 고수, 이만큼. 그리고, 레몬. 이제 레몬즙. 레몬즙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딱 좋아. 잘 섞어주세요. 이것도 만들어서 좀 지나야 더 맛있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둘게요. 이거 둬야 맛있어. 너무 쉽게 알려준다. 담을까요?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 미쳤다. 파르미조리. 아, 저렇게 소스를 찍어서 우와, 또띠아에 싸서. 저 차지키 소스가 약간 중화시켜 줄 것 같은데 조금. 아, 야, 또띠아 이제. 완성. 또치닭. 또치닭. 치치닭에 이은 또치닭.